네, 34패턴 쉐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 무슨 뜻이죠? 네, 누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의문대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문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요.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할 때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평소문을 음용문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였죠? 네, 끝에 마를 넣는 거였죠. 그래서 你是韩国人吗? 뭐, 你是上班族吗? 이런 식으로 지금 你是老师吗? 你是学生吗? 이런 식으로 마를 넣었었잖아요. 你好吗? 네. 근데 우리가 의문에서 지금 뭐 谁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누구라는 것 뒤에는 절대 마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의문사랑 마 의문문은 절대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비문.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他是谁? 그는 누구니?라고 했을 때 他是谁吗? 절대 안 되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是谁? 그건 누구니? 앞에 질문하고 싶은 대상을 넣어주면 돼요. 땡땡땡 是谁?라고 질문하면 되겠죠. 방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他是谁? 그는 누구니? 你是谁? 넌 누구니? 뭐 그리고 중국어 하는 사람은 누구니? 说汉语的人 是谁? 자, 그러면 在你的旁边的人 是谁? 너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앞에 누구를 쓸 건지 대상을 쓰고 是谁?라고 하면 누구니?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